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 정희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Health SOS, Real Time Monitoring System for Stroke Prognostics라는 논문으로 뇌졸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IEEE Access로 임팩트 팩터는 3.476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영향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단어는 유비쿼터스로 어디에서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몸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뇌파, 심전도, IMU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편리하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병으로 크게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뇌경색이란 뇌의 혈관이 막히는 질병으로 뇌의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은 뇌의 혈관이 터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화혈성 뇌졸중으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아무래도 뇌 조직이 크게 손상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뇌졸중을 진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뇌졸중을 진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헬스 SOS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헬스 SOS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안대 형식의 뇌파와 EOG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안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데 전두엽의 두 개의 EEG 채널을 사용하여 뇌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 양끝 전극을 사용하여서 이제 EOG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대는 OpenBCI 보드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머신러닝 기반의 뇌졸중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이제 그 병원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 SOS 시스템의 구조와 데이터 플로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자바 기반의 JSON이라는 API를 사용하여 이제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보시면 피처를 노출하고 뭐그 모델을 학습하여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병원에 이제 질병을 예측하여서 그 결과를 병원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프로토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37명의 뇌졸중 환자와 대조군으로 구성된 36명의 정상인이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22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71.6세라고 합니다. 또한 정상인의 경우에는 10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76세라고 합니다. 채널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P1과 FP2 이두 개의 전두엽 채널을 사용하였고 EOG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OG 채널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뇌파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는 250Hz이고 데이터의 경우 깨어있는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15분 동안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안대를 착용 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한 이후에 5분의 이제 딜레이를 거친 다음에 15분 동안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측정된 데이터의 경우 전력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60Hz 노치 필터를 적용하고 EOG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전처리 이후에 데이터는 그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총 5개의 대역에서 FFT를 수행한 뒤 주파수 파워를 사용하여 매 10초의 에폭마다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피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1개의 피처를 추출하였는데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면 Revised Brain Symmetric Ind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의 대칭 정도에 대한 지표이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좌반구와 우반구 사이에 신경 전기적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뇌졸중을 진단하는 데 좋은 지표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서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델타 알파 비율과 델타 세타 비율 역시 뇌졸중으로 인한 인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두 방구 사이의 밴드 파워에 대한 차이인 이 밴드 파워 어시메트릭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간질, 무호흡 등과 관련이 있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랴프노프 지수는 일종의 컴플렉시티 피처로 EEG 신호의 발산 및 수렴을 의미하고 첨도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인 센트럴 모멘트 역시 피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타임 딜레이 멀처 인포메이션과 스키니스, 피크, 스펙트럼의 슬로프가 사용되었고 이 캡타시티 디멘전과 코릴레이션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니어 피처인 프랙탈 디멘전 피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질 발작, 양극성 장애와 같은 EEG 변화를 감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광계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11개의 피처는 모두 선행연구들에서 뇌졸중 및 정신질환에 좋은 성능을 보여서 선택되어 사용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피처들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통계분석의 경우 t-테스트를 사용하여서 피처별로 뇌졸중 환자 그룹과 정상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서 확인하였고, 머신러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추출한 다양한 이 피처가 5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수의 피처를 좀 정지하기 위해 카이스퀘어를 사용하여서 그좀 p값이 0.05보다 작은 유의미한 피처들만을 셀렉션하여서 수행을 하였고, 판별 분석, SVM, 뉴럴 네트워크, 퀘스트, CNR 트리와 같은 이 CNR 트리 이 5개의 분류기를 사용하여서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Quick Unbiased Efficient의 약어로 이진 통계 트리 알고리즘이고, CNR 트리 같은 경우에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트리로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우선 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인데,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대칭 정도로 나타내는 RSBSI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대칭 정도의 경우에는 FP1과 FP2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환자 그룹과 정상인 사이에 RSBSI의 경우에는 이제 그 뇌졸중 환자 그룹이 더큰 RSBSI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값은 0.0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하였을 때도 두 성별에서 모두 통계차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그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 뇌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세포에 손상이 발생하고, 손상이 발생한 방구는 정기적 활동이 손상되어서 두 방구 사이에 이제 그 정기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서 RSBSI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RSBSI의 경우에는 작을수록 더 뇌가 대칭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델타 알파 비율과 델타 세타 비율인데, 여기서 A가 델타 알파 비율, 즉그 DAR을 나타내고, B가 델타 세타 비율, 즉 DTR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제 각 채널별로 FP1과 FP2에서 추출을 하여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두 채널에서 모두 뇌졸중 환자가 큰 DAR과 그 DTR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0.005, DTR의 경우에는 0.005보다 작고, DAR의 경우에는 0.0005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광계수, 첨도, 외도, 스펙트럴 슬로프에 대한 결과인데, A는 이제 FP1의 상광계수이고, B는 FP2의 첨도, C는 FP1의 그 스펙트럴 슬로프, D는 FP1의 외도를 나타냅니다. 이네 개의 피처는 각 채널에서 대부분 그각 모든 밴드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보이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채널의 평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각각 FP1, FP2, FP1, FP2 채널에서만 통계적으로 좀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두 그룹 간의 이제 분류에 대한 결과인데, 위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한 결과이고, 아래 결과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SVM이 트레이닝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UC 역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UC와 그 지니 계수 역시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확도의 경우에는 캐스트에 비해 조금 낮지만 AUC와 지니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예측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연구에서는 안대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뇌졸중을 진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뇌 대칭 정도로 나타내는 RSBSI의 경우에는 뇌졸중 환자와 정상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뇌졸중 환자가 정상인에 대비해서 더큰 RSBSI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경우 전두엽에서 높은 델타 파워를 보였고, 델타 알파 비율인 DAR 역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분류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섯 개의 모델이 사실 모두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SVM 모델이 그래도 이제 AUC와 지니 계수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서 뇌졸중 진단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리티시즘입니다. 사실 본 논문의 경우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면 연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안대를 사용하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느꼈고, 본 연구를 통해 이 안대를 통해 측정된 뇌파 신호가 검증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 랩에서도 안대 형태의 뇌파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수면 연구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본 논문을 공부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대의 경우 이미 안대를 착용하고 자는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자세에 대한 제약이 현재 수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어폰 형식의 장비보다 훨씬 자유로워, 아무래도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이런 거에 대한 방해를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서 수면 연구에 활용되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